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가이아나? 가이아나?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세계 최대의 집단 자살 사건. 집단 자살, 맞아요. 집단 자살 사건이죠.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거기죠. 18명이 이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참 비극적이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2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가볼 일 별로 없는 네. 나라 특히 혹은 뭐 우리가 정말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지 잘 몰랐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알려주시는 우리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 자, 오늘 우리 네.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여행해볼 나라는 또 어딥니까? 오늘은 좀 유럽을 좀 벗어났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또 지옥도 같은 좀 없는데 예, 코로나도 없는데. 없고 그냥 대자연 뭐 이런 네, 데 대자연 좀 이런 데를 어디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걱정 없는데 코로나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난 곳이 하나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불령 기아나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로켓 기지에 있던 마스크까지 도둑 맞았다. 네네네네. 뭐 이랬는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였죠?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남미 대륙에 프랑스 땅이 있어요. 네. 지금도 보통 이제 불령 기아나라고 부르는. 거기 아니야? 솔로몬 저 빠삐용 그거 아니에요? 예예 예, 맞습니다. 빠삐용. 예. 네. 옛날 그 죄수들 보내고 네, 지금은 이제 우주 기지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보내놨는데 네. 왜 보냈어요? 혹시나 코로나가 왔을 때 그 로켓 기지에 있는 그 중요한 인력들이 기지에 그, 예, 연구자들 쓰라고 보내서 담당자가 제일 엄중한 경비를 서는 데다가 자물쇠 채워놨는데 전량 도난이 돼가지고 도둑 맞았어요? 네, 도둑 내부 소행이지 뭐 그거. 내부 소행인데 이제 지금 뒤지고 있다는데 프랑스 환병대가 출동해서 뒤진다는데 뭐 어떻게 찾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존에서 팔고 있을 거야. 사실 불령 기아나라고 하면은 좀 헷갈려요. 기아나가 있고 가이아나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가이아나는 별도의 독립된 나라고요. 독립국이고 기아나는 이제 프랑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에 꽤 많은 식민지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두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보면 네. 일단 베네수엘라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그 가이아나고요. 네. 네. 그 가이아나 동쪽에 다시 이제 불령 기아나가 있습니다. 아, 근처구나. 네, 그 섬이에요, 대륙이에요? 대륙입니다. 그 남미 대륙 제일 북쪽, 카리브해를 쭉 접하고 네, 대서양 쪽하고 이제 같이 네. 있는. 실제로 이제 이 불령 기아나, 뭐 프렌치 기아나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옛날에는 그 유영지였죠, 죄수들 네. 벌주는 데였고 지금은 이제 로켓으로 이제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적도 가까운 곳에서 로켓을 쏘는 때가 제일 유리합니다. 많은 경우에 로켓을 쏠 때 지구 자전력을 힘 받아서 올라가면 쉽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자전력 힘이 제일 센 곳이 적도 근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힘이 좀 부족해도 이제 그 따라서 위성이 이제 지구 중력을 탈출하기 쉬운데 극지대에서 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제한이 돼 있죠.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로켓을 동쪽으로 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쪽에서 이제 발사를 하려고 그래요. 적도 가까운 곳에서. 보는 방향으로 쏴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갈 때 거기서 이제 공을 던지면 네. 더 빨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공반도에 가서 사는구나. 우리는 최대한 남쪽으로 가고. 가장 낮은 쪽에. 그렇죠. 남쪽으로. 일본도 이제 저쪽 제일 남쪽으로 이제 가 있고. 오키나와죠. 미국도 케이프 그 베네랄 그렇죠. 플로리다 제일 남쪽에 네. 가 있고. 아,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동쪽으로 쏘려고 그러고 동쪽에 이왕이면 바다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이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프랑스는 64년에 이제 원래 알제리에다가 이제 그 발사 시설이 있었는데 알제리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네. 그곳으로 이제 옮겨온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좀 무거운 위성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올립니다. 얼마 전에 올라간 천리안 위성도 여기. 그래요? 네.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까지 가서. 예. 왜냐면 이제 그 발사를 해주는 나라들이 미국, 뭐 중국, 그다음에 여기 유럽이 이제 프랑스죠. 여기 네. 불령 기아나.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정부가 보증하는 거는 이제 없고 뭐가 없어요? 로켓이 없잖아요. 미국에? 예. 미국은 이제 민간이 이제 지금 뭐 스페이스X나 이제 쏘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정지궤도까지 올릴 만큼 묵직한 거를 올릴 로켓은 이제 대부분 다 치웠어요, 보면은.
치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은 나사가 없었잖아요. 이제 보면은 없애고 나니까 네. 나사가 없어졌어요? 아니 나사는 있죠. 네. 나사는 있는데 우주 왕복선이 너무 운영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거를 없앴어요. 아, 없애고 그래요? 난 다음에 그러면 오. 지금 우주에 있는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있는 ISS에는 그 한 사람당 500만 달러인가를 지급을 하고 그 러시아 위성을 빌려가지고 올리죠. 소유주로 이제 올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미국 요즘은 디스커버리호 그런 거 더 이상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재사용. 왜 왜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런 거? 너무 그래.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아, 스페이스X가 이제 점점 이제 자. 그 테슬라 이 친구들이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보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량 아주 무거운 위성은 이제 쏘아올릴 단계는 아직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나라가 그러면 중국, 러시아, 불륜 기아나 정도인데 이 위성들을 뭐 정밀 위성 같은 거 올리려면 그 안에 보면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다른 나라 넘어가면 되게 껄끄러워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에다가 그 위성을 쏘아달라고 아, 말하기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럼 남는 나라는 이제 일본이나 불륜 기아나 프랑스. 이건 뭐 정서상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도 한번 쏜 적 있습니다 저희 거. 예, 원체 덤핑으로 들어와가지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가의 3분의 1 정도로 들어왔었어요 보면은. 아, 예. 미사일 쏴주는데? 위성 쏴주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불륜 기아나는 지금도 이제 여기 한번 가려고 그러면요 주사를 많이 맞아야 됩니다. 뭐 황열병 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주 센터만 억지로 이렇게 있는 거지 주변 네. 지역은 다 그냥 정글에 네. 있는 바닷가만 조금 뭐 살만한 그렇죠. 그 정도인 것 같네. 맞,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불륜 기아나는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곳은 이제 가이아나. 가이아나. 네. 가이아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쪽에 이제 베네수엘라 동쪽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 수리남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네. 그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가 이 남미에도 식민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의 위쪽에 지금 당장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섬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렇죠. 거기 얼마 전까지 네덜란드 식민지로 있던 지금은 아마 독립을 했나 하는 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친구들 중에서 야구를 좀 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본토 출신들이 아니고요. 이 카리브해에 있는 이 아, 섬 출신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다 여기는 미국 생활권이다 보니까 네. 야구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네덜란드 대표로 뭐 올림픽 이런 데 나오기도 아. 합니다. 어쨌거나 네덜란드 식민지로 이제 이 가이아나라는 곳이 이제 존재를 하다가 네. 1841년에 이제 영국으로 두 나라를 묶어가지고 영국이 이제 가져갑니다 보면. 어디랑 어디를요? 그러니까 가이아나랑 수리남? 가이아나랑 그 다음에 이제 수리남이요. 수리남. 예,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영국령 기아나 이렇게 불렀어요 아. 보면은. 그래서 영령 기아나 불령 기아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식 표현이 이제 한자로 쓰면은 예. 이렇게 하다가 1966년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가이아나라고 이제 국호를 바꿨습니다. 네. GUI에서 GUY로 바꾸면서 이제 가이아나로 불러달라 이제 이런 거죠. 차이가 있다고. 남미에는 땅덩어리가 되게 큰 나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브라질 생각하면 우리가 이 가이아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이아나 남쪽에 보면 브라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브라질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의외의 나라들이랑 경계를 다 맞대고 있어요 보면은. 브라질은 웬만한 남미 나라들이랑 거의 다 맞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다 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가이아나는 생각보다 면적은 되게 작아요. 면적은 한 21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두 배. 그렇죠. 두 배 네. 정도인데 인구는 77만 명, 100만 명도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커요? 그렇죠. 가이아나가? 예. 두 배. 아, 되게 작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10만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 이야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아. 수도는 이제 조지타운이라는 정말 딱 들어봐도 영국식 이제 이름이 좀 느껴지죠. 조지타운. 예, 그래서 공용어도 영국 영어고. 그래서 이 지명을 보면은 재밌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 뉴 암스테르담, 옛날 뉴욕의 이제 아, 우리 전 네, 그렇죠. 예, 이런 지명이 여기도 있어요. 보면은 옛날 네덜란드 식민지다 보니까.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뭐 통계마다 좀 다른데 한 8,000달러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6,500달러도 있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엇갈리긴 하는데 네. 정확하게 집계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6,0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요. 예, 근데 원체 인구가 적으니까 아. 원체 인구가 적으니까 조금만 먹고 살면 뭐 단위는 금방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 물가는 비싸다고 그래요. 가보신 분들이 네. 그래서 뭐 버거킹 한번 들어가면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오, 예, 셉니다 보면은. 근데 최저 임금 뭐 평균 임금은 한 월 한 4,50만 원 정도 받는데. 월 40에서 예, 50.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물가가 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맹률이 매우 높아요. 86%. 그러니까 정말 자연을 벗삼아 이제 글자만 읽어도 어디가는 지식인입니다. 보면. 예, 취직은 뭐 문제 없겠네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터프해서 네. 10만 명당 살인율이 이제 한 18.4명.
10만 명당 18. 아주 높은 겁니다. 아주 높은 거예요. 예,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면 낳는 것 자체가 이제 매우 높은 거고, 물론 이제 이 중남미 지역 높은 나라들이 있죠. 온두라스나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나라에 비하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고, 얼마 전에도 이제 여기 이제 가이아나의 그 카리브에 끼고 있으니까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갔던 이제 캐나다 이제 한 70대 노인분이 죽었어요? 예, 납치 고문 살해 이제 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아이고. 했고. 살기 되게 좋은 나라, 그냥 편하게 마음 편히 있을 것 같은데 자살률도 높습니다. 여기가요? 10만 명당 한 44명? 어, 되게 높은 편이고. 에이즈도 꽤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한 1.2명? 이제 그 1.2% 네. 정도가 1.2%? 이제, 예, 그러니까 전 국민에? 15세에서부터 49세 이제 특정 지역으면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40만 명 정도? 40만, 60만 명 정도 걸려있던 뜻이죠. 70만 명 중에서 1.2%니까 예, 예. 그렇죠. 우리, 그렇죠. 1% 전 국민의 뭐 한 1% 정도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죠 보면. 아니 살해당하고 자살하고 에이즈 걸리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돈은 없어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일수록 그 어떤 사법 체계나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네. 문제를 다 자력구제를 하는 거죠. 싸움이 나면 죽이고 뺏어가면 죽이고 뭘 죽여서 뺏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치안이 엉망이 치안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인구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재밌는 거는 인구 구성이 되게 독특해요. 구성이요? 예. 그래서 여기 흑인, 그러니까 옛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 네. 뭐 인도 계통, 저기 아프리카 계통들이 한 30% 정도 되고, 의외로 여기 인도계가 많아요. 인도계가 한 40%. 인도계? 예. 여기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아~ 영국 식민지다 보니까 영국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은 다 인도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곳까지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한 40% 정도가 인도계, 한 30% 정도가 이제 아프리카계.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최대 인종 집단인데. 인도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아, 아프리카계랑 인도계랑. 예. 인도계랑 사이 좋은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독특하거든. 아, 그래요? 예. 독특해. 그래서 원주민은 한 10% 정도 독특해. 이제 있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되게 자기네 문화도 이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식민지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2등 국민, 2등 시민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중간에 이제 그 손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네. 잘 알고 뭔가를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제 챙겨가는 이제 이런 풍습이 있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모로도 확실히 차별이 좀 되겠군요. 예, 차별이 좀 되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은 이제 대서양 쪽 바닷가, 예, 있고 네. 내륙은 이제 거의 완벽한 그냥 밀림 지역입니다. 아까도 이제 불령 기아나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황열병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면은 죽는다. 옛날부터 보면 지금도 상당히 이제 그런 열대병이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던 거죠,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바닷가니까 사람들이 네. 많이 살고 평평하고 시원하고 예, 낮게 되고요. 시원까지는 아니고 좀 후덥지근하죠, 이제 보면은. 그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고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유명한 산들이 있어요. 호라이마 산이라든지 쿠케난 산 이런 산들인데 이게 이제 그 테푸이라고 좀 어려운 지질학적으로 하면 테푸이 지형이라고 그러는데 뭐 네. 테이블 마운틴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가 평평한.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의 수직 절벽을 막 올라가면 평평해요? 위에는 평평한 거죠 보면. 와, 그 분위기 묘하겠다. 분위기 묘하죠. 그래서 이 분위기 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음 탐험한 이제 영국 사람이 19세기에 이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되게 식물상도 독특하고. 이 보고회를 했는데 이 보고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 그 셜록 홈즈의 작가인 코난 도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쓴 작품이 그 잃어버린 세계. 그 뭔가 이제 옛날 공룡도 아직 살고 있고 한 이제 그런 책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생겼네. 예, 희한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에 그러네. 예, 그걸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봤을 때는 야 저기 움푹 파인 거 아니야? 그럼 저 안에서는 도대체 되게 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독특한 어떤 그런 지역인 거죠 보면은. 영화 찍으면 화성 간 것 같은 느낌이겠다. 그래서 이 산을 올라갈 때는 브라질이나 가이아나 쪽에서는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 저 완전 절벽이라. 깎아질러서. 그나마 이제 베네수엘라 쪽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완벽 등반 뭐 수준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뭐 베네수엘라 쪽에서는 관광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면 기본 네. 1000m 낙하니까. 아니 근데 이런 지형은 도대체 어떻게만 뭐가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 같은데 그냥 탁 아니면 다른 게 주저앉은 다른 건가? 게 주저앉은 거죠 이제 보면은. 옆에가 예예 예. 다른 게 주저앉고 위에가 이제 풍화되고 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나? 그리고 남들 주저앉을 땐 같이 주저앉아야지. 이게 이제 땅이 다 평평하고 똑같은 지질이었으면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좀 더 단단한 놈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역은 열대 우림 지역이 이제 가장 잘 이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야. 뭐 이거를 잘 보존해 주는 대가로 이제 국제 그 뭐 환경 단체라든지 또 뭐 이런 데서 이제 원조금을 받아 가지고 네. 이제 먹고 살기도 했고 이거 뭐 잘 보존할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핑계로 돈을 그 핑계로 받는. 돈을 받는 거죠. 뭐 근데 뭐 돈 뭐 그렇게 많지 많이 안 줘요. 뭐 한 100만 불 뭐 이렇게 주고 이제 되게 귀찮게 시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가이아나는 구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하고 네. 경계가 왜 점선이에요? 점선이에요. 이게 이제 국경 분쟁 중이에요. 지금 100년 넘게 이제 지금 국경 분쟁 중이에요. 아, 구글 지도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국경은 네. 분쟁 중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영유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좀 애매하다 싶은 곳들은 그냥 구글이 대강 이제 그 점선으로 처리를 이제 해 주고 있어요. 그 인도 같은 경우가 중국이랑 지금 이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네. 있죠 보면은. 근데 중국 인도에서는 지금도 그걸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 만약 입국을 할 때 여행 책자를 가져가는데 그 여행 책자에 그곳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아,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써 있는 네. 책들 갖고 들어가는 느낌이구나. 예, 우리로 예. 치면. 네. 그래서 그냥 찢어서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갑니다. 인도. 네. 못 들어오지.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부터 넘겨받으면서 좀 상당히 뭐 그때는 무주공산이었으니까 잡아놓는데 그 저 국경 분쟁이 있는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묻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야 이게 이제 생활권이나 뭐나 지형으로 봤을 때 우리 쪽이 맞는 거지. 니들 강을 경계선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강 저쪽까지 다 니네 땅이라고 하느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놈들이 뭐 이러는데 가이아나 입장에서 아 옛날에 줄을 이렇게 거놓고 별 문제 없었잖아 보면은 그랬더니 베네수엘라는 야 그때서부터 우리는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 19세기부터. 지금 이런 지금 상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한일 간의 논쟁과 비슷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줌도 안 되는 나라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여차하면 힘으로 밀어버리겠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가이아나는 이제 영국 형님 좀 살려주세요. 뭐 미국 형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없는 네. 이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뭐 그 동안에 거의 뭐 아무것도 없다가 네. 작년 말서부터 이제 갑자기 유명해졌죠. 가이아나가요? 네. 왜요? 가이아나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무슨 로또? 또 석유 나왔어요? 네, 석유 나왔어요. 뭐 이렇게 석유 나온 나라들이 많아. 그래도 요즘은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조금 덜 배 아프긴 하다. 예, 여기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이제 시험 채굴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바다 쪽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안선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엑슨 네. 오비라고 그다음에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라고 하는 이제 중국 국영 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80억 배럴 짜리 이제 유전을 찾아낸 거예요. 네. 세계 한 20위 정도 수준인데 품질이 되게 좋아요. 베네수엘라 원유는 지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걸쭉해가지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여기는 아주 품질 좋은 경질류. 그렇기 때문에 가치도 높고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1인당으로 나눠보면은 사우디의 4배 정도 됩니다. 1인당 원유로 이제 예. 아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1인당 나눠 가지면은 뭐 몇 억씩 나눠 가질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광구뿐만 아니고 옆에 광구까지 이제 계속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찾으면 계속 나옵니다, 보면. 아, 잘 됐다. 예.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제 이런 나라들은 항상 이 석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보면은. 일단은 그 투자자들이 네. 시추하는 비용, 투자금을 몽땅 회수를 해 간다. 처음에는 네. 그래서 회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가이아나한테 2% 로열티 플러스 매출의 50%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투자한 돈 다 본전 찾고 그다음서부터 반띵. 본전을 얼마라고 그러니까 본전을 얼마라고 했는지를 누가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오류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하다가 보니까 뭐 우리 좀 많이 뭐가 걸려서 인건비 많이 들어서 미루면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엑슨모빌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갈등이 이제 빚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미국하고? 아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으로 이제 흑인 이제 아프리카 흑인 이제 계열하고 인도 계열하고 지금 현재 해먹은 거 아니냐? 현재 여당 현재 대통령은 이제 아프리카계입니다. 이제 흑인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하고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계가 82년서부터 한 30년간 이제 집권을 해오다가 이제 야당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항상 선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부정선거 뭐 이제 부정개표 이런 말들이 많아서 네. 이제 92년도에 치러진 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 공정한 선거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지미 카터 이제 미국 전 대통령이 가서 네. 이제 진두지휘를 했죠. 우리 좀 깨끗하게 좀 해봅시다 이놈들아 보면은 뭐 이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석유 계약이 제대로 됐느냐, 어, 이거를 놓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보통 이런 계약들은 잘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 이런 제3세계 국가에서는 예전에 뭐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석유 계약들이 되게 그렇죠. 애매하게 이제 돼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가이아나, 가이아나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거는 한 4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뭐로? 별로 안 좋은 일이죠. 뭐죠? 세계 뭐 최대 집단 자살 사건, 집단 자살 사건이죠.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거기죠. 이 정확히는 이제 78년 11월 18일 날 네.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집단 자살로 이제 918명, 918명이 이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왜 집단으로? 종교죠, 종교. 사이비 종교 네. 관련해가지고.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는 거지 뭐. 이게 이제 단순하게 또 그런 열망이면 또 좋은데 네. 참 비극적이죠. 이게 원래 짐 존슨은 미국 사람, 네. 미국 목사가 이제 하고 있던 그 지금 종교 집단이었는데 네. 이 사람은 되게 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목사도 아니었는데 자기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죠. 보면 31년생이었는데 뭐 인종통합, 그러니까 이제 흑백 차별 안 된다. 그다음에 사회정의 구현해야 된다. 평등과 자유. 뭐 좋네요. 뭐 빈민구제. 뭐 이런 하겠다 보니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혹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를 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안 돼. 모든 문제는 부의 개인 소유에서 문제 되는 거야. 아, 공동생산, 예,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인민사원 어떻게 자기가 이제 교를 하나 창시를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 아. 사회주의 성격의 그리스교 상당히 독특한 이제 종단을 하나 창설을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찬송가가 아닌 이제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뭐 이런 아 그래요? 뭐가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이제 그런 집단이었는데 마르크시즘에 빠진 사람인가? 그러니까 뭔가 독특해서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영감을 많이 받은 게 이제 마오이즘. 아 마오이즘. 예, 모택동도 있고 김일성도 있었답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이제 이단이다. 뭐 이러니까 우리의 땅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가이아나라는 곳에 땅을 사서 이제 갑니다 보면은. 근데 가이아나 정부는 되게 환영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 미국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침 산 땅이 베네수엘라하고 그 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 미국 사람들이 몇백 명이 와서 한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거주를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되게 환영을 이제 해줬다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잘 살면 되지 뭘. 잘 왜? 살면 되는데 네. 이제 집단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모택동, 김일성 이러신 양반이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상호 감시 체계. 그다음에 이제 그 우상 숭배.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이제 목사를 신과 같이. 아. 그다음에 말 안 듣는 놈들은 이제 린치하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후회하는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감시하고. 뭐 이랬는데 한두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운 좋게 어떻게 외부에다가 소식을 전한 모양입니다. 1978년에. 예. 아,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 벌어지고 있어요. 나 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멀고 먼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슈가 잘 안 되다가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이제 아. 그 하원 의원이 네. 이 지역에 갑니다. 언론사랑 같이. 아, 저기 현장 그 조사를 하러 조사하러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가서는 이 잘 닦인 이제 그 마을 모습하고 세뇌시킨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아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몇몇 사람들이 용감하게 쪽지도 집어넣고 얼굴 표정이 점점 이제 질문을 던질수록 막 이상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들통이 나고 이제 뭔가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를 이제 직감한 네. 이 짐 존스 이 사람이 네. 이제 헬기를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하원 의원 플러스 그다음에 기자들을 습격을 해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살해를 해요? 네. 살해를 하고 나니까 일이 이제 더 커진 거죠. 에이, 얘는 대책이 없네. 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네. 큰 일이 났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내가 맨날 이야기하던 이제 천국으로 갈 때가 됐다. 어우. 그래가지고 청산가리를 탄 이제 그 에이드를 마시고 집단으로 자살을 합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줘서 죽이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또 먹고. 그걸 먹고 죽는 걸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 마셔요?
따라 마시고 찬송하고 뭐 그랬대요. 근데 이게 알려지게 된 이 과정이 알려진 게 영상 있는 건 아니고 녹음 테이프가 발견됐어요.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Q042라고 이제 쳐보면 나오는데 네. FBI에서 어떻게 찾아낸 모양인데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육성들이 육성들도 있겠네요. 있고 남아있어요? 예, 지금도 아.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등장할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918명이 이제 자살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자살한 사람은 이제 909명이고 뭐 반항했거나 뭐 아. 이제 안 마시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먹이고 이제 살해한 거죠. 아우 살해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몇몇들은 이제 귀가 먹어가지고 왜요? 청산가리 때문에? 아니 귀가 원래 귀가 안 좋아서 무일한 네. 소리를 못 듣고 아. 못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 잘 짱박해서 숨어있던 한 뭐 한 10명 정도 12명 13명 정도가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목격담 플러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녹음 테이프 이런 존재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래서 이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은 이제 그 이후에 70년부터 80년대까지 미국 네. 영화나 온갖 이제 뭔가 이제 공포물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이런 배경이 됐던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러네 이건 뭐 영화로 이제 엄청 만들어지겠네요. 한 40년 동안 이제 1등을 하다가 한 20년 아니 그렇죠 2000년까지 한 22년 동안 1등을 하다가 2000년에 이제 우간다에서 다시 또 이런 이제 신의 십계명 부활 뭐 이런 또 종파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집단 자살 사건이 났는데 아, 여기서 그래요? 이제 924명. 이 죽었어요. 이 죽으면서 이제 이 기록이 깨졌구나. 예, 가이아나 이제 인민 사원은 이제 2위로 이제 내려앉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옛날 87년도에 그 오대양. 오대양 사건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두 자리 숫자였죠. 32명. 네, 네. 아, 그때 집단 자살이었어요. 집단 자살로 일단은 판별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저게 이제 살해냐, 자살이냐, 뭐 이걸 놓고 이제 꽤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이제 과학 수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을 텐데, 그 당시 이제 87년 이제 뭐 민주항쟁 와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되게 컸던 걸로 기억이 되죠. 네. 예. 어쨌거나 이 가이아나라는 동네는 저 남미 끝머리에 이제 있고 정말 인구 70만밖에 안 되는 평화롭고 행복한 동네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썩 행복하지는 못하고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행복해질 조건은 이제 일단은 갖추는 거 석유? 네, 석유는 이제 났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잘 이걸 관리하면 네. 로또를 잘 맞았는데 어떻게 관리할지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사이비 종교 관련된 폐해가 우리한테 또 주는 메시지가 좀 없지 않아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네. 조금은 좀 끝이 무겁긴 했습니다만 또 박사님 아니면 언제 한번 들어볼 일이 없는 네, 이런 나라 이름을 한번 또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기는 좀 꺼려진다. 워낙 뭐 치안도 안 좋다고 하다니까. 운이 좋으시면 그래도 불령 기아나는 한번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성 발사 참관단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아나는 조금 위험하고 가이아나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 관광 인프라 관광은 제가 봤을 때 한 2년은 못 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